영국의 경제학자인 필립스는 1958년에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역의 관계가 있음을 발표합니다. 즉, 실업률이 낮은 해에는 임금 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은 해에는 임금 상승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실업률은 높아집니다. 노동시장의 노동에 초과 공급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고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실업의 감소는 순환하듯 임금 인플레이션과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귀착됩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화폐 환상으로 인해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일자리를 받아들여 실업이 감소하죠. 세뮤엘슨과 솔로 교수는 196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에서도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역의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힙니다. 이후 이 관계는 필립스 곡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학의 주요 법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의 역의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업자가 증가하면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됩니다.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기업은 상품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역시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죠. 반대로 실업자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경기가 활발함으로 상품 가격과 임금이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소지가 많죠. 필립스의 연구 결과는 경제 정책의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기 불황을 맞이하여 어느 국가가 경기 부양책을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 덕분에 실업률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물가 역시 꿈틀거립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는 국가에서 긴축 정책을 사용하면 물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그 대가로 실업률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상충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달성하지 못하므로 하나의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목표를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동시에 낮추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최선책이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하나만이라도 낮추는 차선책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량 실업이 존재하고 국민소득이 절대적으로 낮은 저개발국은 실업률을 우선적으로 잡는 정책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대신 물가 불안이라는 비용을 치릅니다. 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어 실업과 물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두 가지를 모두 적당한 선에서 잡는 정책을 선호하게 됩니다.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일이 정녕 불가능할까요?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소득이나 선호가 변하면 수요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것처럼 필립스 곡선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필립스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의 상충관계 자체는 유지되지만 한 가지를 얻을 때 포기해야 하는 대가가 이전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의 필립스 곡선에 의하면 3%의 실업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6%의 물가상승률이 불가피했지만 필립스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4%의 물가상승률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필립스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까요?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향상이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